정부가 논란 속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최고 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을 안 갈 계획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종필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김 전 총리의 영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올렸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역대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들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다 추서를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관례라는 것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총리가 5.16 쿠데타를 주도하는 등 훈장 추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관례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영덕, 남도구, 박태준 등 세상을 떠난 역대 국무총리들도 생전과 사후에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민주, 한국, 바른미래당은 훈장 추서를 인정한다는 반응이었지만 정의당과 인권단체들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부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훈장 추서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을 표명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정부를 전복시켰던 사람에게 그 국민의 이름으로 훈장을 추서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빈소를 찾지는 않았는데 김 전 총리와 훈장 추서를 둘러싼 엇갈리는 여론도 고려한 걸로 해석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